박수 치고 세련 박수. 자, 뉴 스타트 해보세요. 시작. 뉴 스타트 해보세요. 뉴 스타트 해보세요. 옆자 보고 놀라면 놀라면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뉴 스타트 해보세요. 좋습니다. 자, 잠깐. 자, 그 다음이 뭐죠? 첫 번째가 건강식이죠. 건강식을 해보세요. 먹었더니 맛이 어때요? It's good. 건강식을 해보세요. It's good. 아셨죠? 놀라운 일이 생겨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건강식을 해보세요. It's good. 건강식을 해보세요. It's good. 놀라운 일이 생깁니. 건강식을 해보세요. It's good. 아, 좋아요. 그 다음에 운동이죠. 자, 운동 해볼게요. 운동을 해보세요. 얍!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자, 운동을 해보세요. 시작! 운동을 해보세요. 얍! 얍! 운동을 해보세요. 얍! 얍!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운동을 해보세요. 운동을 해보세요. 얍! 아, 그러면 병 다 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맑은 물을 마셔야 돼요. 맑은 물. 맑은 물 마시면 어때요? 시원하죠? 그럴 때는 it's cool 하셔야 돼요. 해볼게요. 시작. 맑은 물 마시세요. It's cool. 맑은 물 마시세요. It's cool.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맑은 물 마시세요. It's cool. 아, 좋아요. 맑은 물 마신 다음에 햇빛 좀 망가져야 되거든요. 자, 햇빛을 쏘입니다. 이렇게. 구릿빛 피부가 되었어요. 하, 어깨 타이어봐. 예. 해주셔야 돼. 자, 햇빛 쐬시고 구릿빛 내 모습. 예.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 둘, 시작. 햇볕을 쪼이세요. 예. 햇볕을 쪼이세요. 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햇볕을. 햇볕을 쪼이죠. 옆모습 보고. 예. 아, 참 망가집니다 우리. 그죠? 그 다음에 절제를 해보세요. 절제를 해보세요. 그만해, 그만. 절제해보세요. 그만해. 그죠?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해볼게요. 절제를 해보세요. 시작. 절제를 해보세요. 그만해, 그만. 절제를 해보세요. 그만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절제를 해보세요. 그만해. 좋아요. 아, 좋아요. 자, 이제 맑은 고기 마셔야겠죠? 그죠? 자, 맑은 고기 마시세. 이야, 이래야 돼요. 마지막은 숨, 이야, 하셔야 됩니다.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맑은 공기 마시세. 이야. 맑은 공기 마시세. 이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맑은 공기 마시세. 예! 아, 좋아요. 그 다음에 휴식하네요. 휴식을 취하시고, 휴식을 취하시고, 알겠죠? 해보겠습니다. 휴식을 취하세요. 하나, 둘, 시작. 휴식을 취하세요. 휴식을 취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휴식을 취하세요. 자,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가만히 기뻐하잖아.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알죠?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놀라운. 오케이.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 놀라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자, 마지막이 뭐예요? 뉴 스타트 해봤더니 달려가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해봤더니 어땠는데? 뉴스 해봤더니 어땠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겨야 돼요. 아셨죠? 해보겠습니다. 자, 뉴 스타트 해봤더니 시작! 뉴스타트 해봤더니 어땠어? 뉴스타트 해봤더니 어땠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뉴 스타트 해봤더니 한 점 한 더 시작. 뉴 스타트 해봤더니 아유 잘하셨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아기가 다섯 살 때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이 막 달려가서 왜 그래 왜 그랬더니 동전 생겼대요. 자기 곧 죽을 거래요. 야 죽는 거 아니야. 동전 생기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죽을 거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습니다. 주머니 속에 그 동전 꺼내가지고 귀 속에다가 턱 누는 척 하면다가 싹 뺐어요. 자 이제 빠졌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얘가 얼굴이 환해지더니 그 동전을 팍 뺏어가지고 딱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재밌다. 또 해봐. 그랬어요. 별로 안 웃으시네. 막 웃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막 웃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목사님 오셔야 되니까, 박사님 오셔야 되니까 제가 자꾸 목사님하고 이 박사님하고 자꾸 혼동해가지고 이게 제가 아주 목사님만 부르다가 박사님 모셔가지고 제가 묻는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뉴스타트 CM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시는 겁니다. 아셨죠? 처음부터 다 해보겠습니다. 미리 불러드릴게요. 뉴스타트 박수입니다. 하나 둘 해병대 박수. 뉴스타트 해보세요. 뉴스타트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뉴스타트 해보 건강식을 해보세요. 이수근 건강식을 해보세요. 이수근 건강식을 해보세요. 이수근 이수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건강식을 해보세요. 미스그 운동! 운동을 해보세요. 야! 야! 운동을 해보세요. 야! 놀라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운동을 해보세요. 맑은 물! 맑은 물을 마시세요. 미스쿠! 맑은 물을 마시세요. 미스쿠 놀라운 놀라운 일이 생기 맑은 물을 마시세요. 맑은 물을 마시세요. 미스쿠 햇빛 햇볕을 쪼이세요. 이야 햇볕을 쪼이세요. 예 놀라운 일이 생깁니 햇볕을 햇볕을 쪼이세요. 모두처럼 예 절제를 해보세요. 그만해 그만해. 절제를 해보세요. 그만해 그만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절제를 해보세요. 그만해. 맑은 공기 맑은 공기 마시세요. 야 맑은 공기 마시세요. 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맑은 공기 마시세. 휴식을 취하세요. 휴식을 취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 휴식을 취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 아멘.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뉴 해봤더니 뉴 스타트 해봤더니 어땠어? 뉴 스타트 해봤더니 어땠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생겼어. 뉴 스타트 해봤더니 뉴 스타트 해봤더니 한 번 더 뉴 스타트 해봤더니 아유 잘하셨습니다. 자 제가 눈물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예수님 사랑 얘기만 나오면 제가 지체를 못해요. 그래도 기도 제목에 지금 울지 않게 해주십시오 할 말을 제가 시간 끝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자 핸드폰이 일반화되기 이전에 그때였습니다. 2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트럭 운전수가 쓰고 있는 CR 라디오가 있어요. 그건 저기 뭐 주파수로 저기 통화하는 그런 핸드폰처럼 생긴 카폰이었나 봐요. 이 운전수가 카폰 열심히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응급 사태가 생겼어요.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트럭한테 와가지고
그거 제발 그거 좀 정리시켜 달라고. 좀 다른 사람이 지금 주호하는데 그걸 지금 사용하게 했는데 좀 주파수를 좀 꺼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태라 운전사가 아이 무슨 소리야 내일 아니야 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 5분 10분을 걸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들 귀찮아가지고 탁 꺼버리고 딱 줘버렸어요. 이제 앰뷸런스가 막 삐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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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전수가 우리 집 근처네 하고 왔는데 그만 아내가 죽고 말았어요. 교통사고로. 그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카폰을 좀 더 일찍 빌려줬으면. 그리고 이제 급히 달려온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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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왔던 의사가 그 아내를 보고 하는 말이 5분만 더 일찍 제가 왔더라면. 여러분이 5분만 더 일찍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5분이 아니고 1년만 더 예수님 먼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의 순간순간이 이렇게 위기의 순간이고 늘 결정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너무 귀한 걸음을 하셨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때 박수 좀 쳐주세요. 자, 막간을 이용해서 식인종 시리즈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깔깔대고 웃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제 식인종의 길거리 가다가 친구랑 가다가 오! 뿅! 하고 지나가는 기차를 보았어요. 우와, 기차를 기보더니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할게? 우와, 이 김밥은 진짜 빨리 지나간다.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김밥 하신 분을 보니까 지금 저랑 같은 세대 같아. 그죠? 우와, 이 김밥도 있네. 아, 그 다음에 이제 올라 보니까 하늘에서 붕 하고 흙이 나요. 처음 보는 게 비행기가 지나가. 큰 비행기가 지나가요. 우와, 비행기 지나가더니 또 시계종이 한 마리 있어요. 뭐라 할게? 이야, 여기 통조림으로 달려다니네. 자, 어셨죠? 자, 오늘의 박사님을 모시는 멘트를 제가 항상 잘 준비하거든요. 예. 아, 네. 미국 피츠버그 대학 한 카톨릭 대학교에서 일하는 신부 3명하고 신부님 3명하고 그 다음에 수학교수 한 분이 골프 치러 가셨어요. 네, 골프 치러 가는데 제일 나이 많은 신부님께서 수학교수한테 그랬어요. 여보게, 점수 계산은 자네가 좀 해주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으니까 말이야. 신부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믿을 사람은 자네밖에 없다니까? 자,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우리 이상호 박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품성을 배워야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성경에서 이론을 배우기보다는 당신의 품성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마음이 나타난 것을 우리의 유전자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모든 그 성경 한절 한절이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납니다? 네, 마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납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란 말도 그냥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우리가 알아봐야 아무런 덕이 될 거 별로 없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창조주라는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하셔야만 하는 그 사랑. 그렇죠. 창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창조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중단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사랑의 속성이 바로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했을 때 이미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은 창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뭐요?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니까? 주는 거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나는 골치 아파서 창조 못하겠다. 창조해봐야 어느 놈은 뭐요? 배반할 거고 반역할 거고 죄지을 거고 아마 그래서 난 창조 안 하겠다. 그래서 창조가 막힐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아셔도 창조를 막을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중단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사랑은 줘야 되니까. 그래서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게 이제 컨텍스트예요. 아시겠어요? 산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성경절 하나하나를 봐야 된다 이거죠. 산에서 자라나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다 꽃이 피고 뭐요? 열매 맺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열매가 각각 달라요. 다르다고 해서 그게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다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절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한 절 한 절이 다 완전히 반대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 한 절 한 절은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뭐예요?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참 여러 그 신학자, 뭐 유명한 사람들의 뭐 글도 좀 보고 그러지만은 참 그 제가 좋아하는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선지자는 못 봤어. 신학계에서 제일 도외시 되는 게 뭐게? 제일 관심이 없는 게 품성입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그것은 뭐에서 뭐가 제일 관심이 없는 것처럼 신학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제일 관심을 두지 않듯이 어느 학에서 뭐가 제일 관심이 없어요? 의학에서도 하나님의 품성이 가장 우리 유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의학도 하나님의 품성 곧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장 관계가 있어야 될 학문들이 신학과 의학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은 관계가 없어. 신학은 결국 하나님의 품성,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학문입니다. 의학도 결국 왜 있어요? 치유를 통하여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의 능력. 야,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니, 사랑을 느끼니 내 유전자가 이렇게 회복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목적으로 뉴 스타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 스타트를 통하여 신학에서 관심 없어 하는 품성과 그 다음에 의학에서 관심 없어 하는 뭐요? 품성을 한꺼번에 한 개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것을 뉴 스타트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박수! 자, 오늘 콩 얘기를 좀 어차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국 과학에도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과학이 있고
하나님의 품성이 전혀 관심이 없는 과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양학이라고 합시다. 영양학.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홍삼이 몸에 좋다. 1억 원짜리 산삼이 몸에 뭐요? 좋다더라. 혹은 어디 어디에 들어있는 게르마늄이 그렇게 좋다더라. 이래서 우리 몸에 좋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은 다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알고 보면 귀하고 비싸고 특별하고 구하기 뭐예요? 힘든 것들이 우리 몸에 좋은 것이다라는 관념이 뭐예요? 딱 박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다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창조주가 만들어낸 거예요, 다. 그러면 창조주가 좋은 것을 그렇게 만들어놨다면 비싸고 특별하고 구하기 힘들고 만들어놨다면 창조주 품성이 뭡니까? 그렇죠. 그런 관념, 몸에 좋은 것은 그런 비싼 것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서 교회에 댕겨봐야 뻔한 품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율배반적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요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딱 그렇게 몸에 좋은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참 고약한 심술쟁이야. 그렇죠? 뭐 많이 가져와야 줘요? 돈? 그렇게 하나님이란 개념이 그렇게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사랑이신 분은 창조 안 할 수가 뭐요? 없다. 그런데 그분이 좋은 것을 창조했다면 좋은 것일수록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일수록 쎄 빌리게 만들었다. 널브러지게 만들었다. 허발나게 만들었다. 그래야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품성과 영양학이 같이 가요 안 가요? 그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영양학이라는 학문, 의학이라고 하는 학문, 이것이 같이 가기 위해서는 그 학문을 연구를 해보면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야. 창조주야. 하나님 사랑이야. 하는 결론이 날 수 있는 있도록 연구를 해야 뭐예요?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몸에 좋은 것일수록 진짜 허발나게 많다. 널브러져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것일수록 뭐예요? 싸다. 싼 것은 고사하고 뭐예요? 돈 안 줘도 된다. 여러분 산삼 안 먹어서 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 공기, 여러분, 이 숨 모시면 5분 후에 죽습니다. 얼마나 중요해. 그 이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다 공짜로 받아질 수 있도록 창조주가 만들어놨으니 창조주는 역시 뭐예요? 사랑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보편 타당성 있게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창조주로서. 물은 한 일주일 안 마시면 죽어요. 일주일 내지 열흘. 일주일 내지 열흘 안 먹어서 죽는 거 있으면 가져왔다. 나와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물도 뭐예요? 싸죠. 그러니까 공기보다는 물이 약간 더 비싸요, 안 비싸요? 왜? 조금 덜 중요하니까. 공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뭐요? 사랑이에요. 이거 공짜야. 여러분의 유전자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렇죠? 하나님 나는 안 믿는다 그래도 움직여줘. 언제까지? 언제까지?
내가 나를 죽일 때까지. 하나님이 내가 나를 죽인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은 못 막아요. 왜요?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나를 죽일 때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눈물 흘리면서 제발 좀 그러지 말라. 그러나 내가 선택해서 내가 선택한 죽음을 죽으면은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람이 자살을 하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한 선택의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그거 존중합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강제하시지 않는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성경에서 품성을 배워야 된다고 참 얘기하면서도 참 이 배우기 힘든 게 하나님의 품성이요. 제가 쭉 뭐 건강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상당히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품성을 배워야 된다는 말을 할 때마다 자신이 없어. 네. 이게 막 화가 나면 뭐예요? 막 폭발돼서 나오기도 하고 막. 네. 아직도 덜 됐어. 네. 참.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콩이란 게 허발나요, 안 허발나요? 허발납니다. 허발난 거 보면 콩이란 게 뭐예요? 분명히 우리 몸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허발나게 돼 있어. 아시겠어요? 예, 허발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그 호주에서 이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콩에 대한 연구는요 허발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번 연구 이것만이 뭐 콩 식품이 암 환자에게 나쁘다라고 발표된 것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이번 호주에서 나온 이 연구 결과 많이 뭐요? 다 이때까지 콩은 좋았는데 이번 연구 호주에서 나온 연구 결과는 아 이거는 암 환자에게 나쁘다고 결론이 난 것이 아니에요. 첫째 여러분, 이렇게 허발나게 많은 콩, 이건 우리 몸에 좋은 것임을 분명합니다. 허발나게 많을수록 중요합니다. 아니겠어요?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는 호주라는 땅은요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호주 별로 볼 거 없어요, 여러분. 호주란 나라는 큰 대륙에 사람들이 몇 명 안 살아가지고 그리고 이민자도 뭐예요 없고 해서 깨끗하게 모든 것이 잘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그런 면에서는 호주는 참 좋은 나라. 그러나 자연 경관이라든가 이거는 막 한국 못 따릅니다. 훨씬 나아요. 예. 호주는 그 다음에 호주 내륙은 뭐밖에 없어요? 사막밖에 없어요. 예. 호주는 산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산이 없으니까 자연이 뭐가 없어요? 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아주 이 메마른 척박한 땅이 그렇게 넓어도 물이 없어가지고 강이 없으니까. 그리고 호주의 제일 고민이 뭐게? 물입니다. 맨날 물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호주는 여러 곳에서 빗물을 받아서 지붕에 빗물 받아서 이렇게 물을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농사 안 됩니다. 농사 안 되는 대신 이제 양, 소, 그래도 호주산 소고기. 이마트 가면 호주산 소고기 세일하잖아. 그렇죠? 저도 요새 한국에 오래 살아서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호주는 뭐가 값이 올라가야 돼요? 고기값이 올라가야 되는 나라예요. 근데 이 연구가 호주에서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자연이 호주에서는 콩이 좀 나쁘기를 뭐요 바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첫째, 여러분 이제. 그런데 이 나쁜 쪽을 보려면요, 다 털면 뭐 안 나오는 게 없다고요? 먼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그렇게 털면은 터는 방법에 따라서 먼지가 꼭 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이 테레비, 신문 기자들이 뭘 합니까? 영양학에 대하여, 건강에 대하여 뭘 알아요? 근데 콩식품이 나쁘다며 그러면 야 이거 신문 기사거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문 기사 보고 덜썩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 콩이 갑자기 각광을 받았습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굉장한 각광을 받았어요. 왜 각광을 받았냐 하면은 이 유방암, 그 다음에 특히 여성들에 있어서 그 골다공증, 그 다음에 여성 갱년기 현상, 이런데 콩이라는 식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콩 속에는 아이소플라본이라는 그런 여러 종류의 아이소플라본, 아이소플라본. 아이고, 펜을 안 가져왔네. 우리 방에 좀 가서 펜 좀 가져오죠. 내가 그 온돌방에 들어가면은 침대 오른편 쪽에 컴퓨터 가방이 있는데 거기 뭐 펜이 있어요. 아이소플라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 아이소플라본 물질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제니스테인, 제가 나중에 써드렸습니다. 제니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물질이 식물성 호르몬이요. 식물성 호르몬. 동물성 호르몬이 뭐예요? 아니요. 식물성 호르몬인데 이 여성 호르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여성 호르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콩을 자주 콩 식품을 자주 먹는 사람들에 있어서 유방암이 적고, 그 다음에 이 골다공증도 적고, 그런 현상이 통계적으로 나타났다 이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콩 많이 먹는 나라 어느 나라요? 미국 사람들 콩 안 먹어요. 요새 와서 이제 미국에서도 콩을 먹기 시작하지만 콩이 유명해져서. 일본 사람들 콩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도 콩 많이 먹고. 그런데 옛날에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유방암이 뭐예요? 없었어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유방암 환자 찾아볼 수가 뭐예요? 없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대 유방암 환자 아무도 뭐예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콩 먹는 것을 줄여서 유방암이 생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
자연이 뭐예요? 콩은 계속, 두부는 계속 먹고 있는데 육식이 많아졌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칼로리가 더 많아지고 영양학적으로 뭐예요? 필요 없는 칼로리나 필요 없는 영양소를 과식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고지방 식사, 고단백이 되면서 두부는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유방암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부를 먹는 한 유방암이 안 생긴다. 그것도 웃기는 말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소플라본이라는 그 여성 호르몬의 성격을 띤 물질이 왜 이 유방암을 콩 안 먹는 사람들보다 뭐요 유방암을 더 예방하느냐 하면은 이게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하는데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하긴 하는데 동물성 여성 호르몬하고는 좀 성질이 뭐요 달라요. 달라가지고 동물성 여성 호르몬 여러분 몸에서 생산되는 여성 호르몬은 실제로 유방을 뭐요 굉장히 뭐 유방 세포를 막 굉장히 빨리 급속도로 분열하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뭐예요? 이제 어떤 공기 중에 발암 물질이 있다든가 뭐 다른 음식으로부터 발암 물질이 들어온다든가 할 때 이제 유전자에 손상을 끼쳐서 그렇게 빨리빨리 자라고 있는 유방 세포가 암 세포로 어때요? 삐까닥해서 번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이소플라본은 아주 약한 정도의 여성 호르몬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소플라본만 먹이면은 유방세포가 돼요. 빨리 자라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이퍼플라지아라고 부릅니다. 하이퍼플라지아. 그러니까 부르는데 그래서 빨리 자라는데 그 속도가 뭐예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진짜 여성 호르몬보다 자란 속도가 뭐예요? 아주 늦어서 그 유전자가 잘못된다든가 무슨 암세포가 된다든가 하는 가능성은 뭐예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아주 그 재미있는 실험이 있는데 콩만 가끔 먹는 여자들과 콩 그 꽃 같은 콩 플러스 아이소플라본을 첨가해서 그 정제된 아이소플라본을 첨가해서 먹인 여성들을 보니까 콩만 먹은 사람들이 훨씬 더 뭐예요? 골다공증 예방이 훨씬 더 좋아. 그러니까 아이소플라본도 너무 많으면 뭐예요? 많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아이소플라본 혹은 제니스테인 이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한 연구 결과는 뒤죽박죽입니다. 좋은 결과다 뭐예요? 나쁜 결과다. 보면 연구 콩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막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게? 왜 콩에 대해서 한 연구 결과 그렇게 많게? 미국이 콩 왕국이거든요. 그런데 저거들은 안 먹으면서 뭐예요? 다 수출하거든요.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콩협회에서 막 연구비를 막 줘가지고 콩이 막 얼마나 좋은가 연구를 쫙 해놨기 때문에 콩에 대한 연구가 막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제니스테인 콩을 가지고 연구를 하지 않고 또 뭘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아이소플라본 아니면 제니스테인만 줘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이게 막 뒤죽박죽이야. 왜? 그거는 영양소만 하나 뭐예요? 떡대에서 한다.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비타민C라는 것을 알약으로 먹으면은 100mg, 1000mg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비타민C를 제주산 귤감으로 먹으라 그러면은 못 먹어요. 1000mg 먹을 수가 없어. 그 뭐예요? 그 먹기 전에 배 터져야 돼. 아시겠어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어떤 과일이나 이런 데서, 콩이나 이런 데서 이거를 추출해낸 물질만 얼마를 먹어서 결과를 본다는 건 이거 웃기는 거야. 이건 무슨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뉴스타트에. 절제가 아닌 거죠. 모든 것은 적당해야만 뭐예요? 우리 몸에 유익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아무리 비타민C가 좋은 거라도, 비타민C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것이 활성산소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활성산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방지해주는, 산화를 방지시키는 물질이 비타민C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산화 방지제 중에 비타민C야말로 뭐예요? 최고의 산화 방지제인데, 그러니까 비타민C는 뭐예요? 허발나게 많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비타민.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C 뒤따라오는 그 산화 방지제가 비타민 E. 비타민 E는 C는 이런 데 있으니까, 비타민C는 소나무 잎사귀에도 있고, 하여튼 시퍼렇다 하면 다 있어. 아세요? 그러나 비타민 E는 그렇지 않죠. 옥수수 씨는, 콩 씨는, 씨는 있는 것만 있으니까 비타민 C, E의 소위 그 availability, 이는 그렇게 많지 않죠. C보다 훨씬 적죠. 그러니까 비타민 E가 약간 더 비싸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베타카로틴, 이건 주황색 물질, 뭐 귤, 뭐 이래서 훨씬 뭐예요? 제한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값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타민 C일지라도 비타민 C를 과일로 먹으면은 절대로 과잉 섭취가 되지 뭐요 않으나 뭐로 하면은 알약으로 하면은 이거는 언제든지 과잉 섭취요. 그리고 비타민 C를 알약으로 먹으면은 과잉 섭취를 방지할 수가 뭐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과일로 먹으면은 과잉 섭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왜요? 먹을 생각이 없어져. 하나님이 뭐예요? 먹지 마라 그래서 먹을 다른 과일은 별로 생각이 없는데, 왜? 비타민 C가 충분히 섭취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이상 너무 많아도 뭐예요? 문제거든. 그렇죠? 그래서 왜 한때 여러분 서울대학에 있는 뭐 해부학 교수가 비타민C의 찬론을 벌려가지고 온 한국이 비타민C의 C를 막 약방에서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싸지고 귀해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신문에 이 기사가 나면서부터 비타민C 알약을 과잉 섭취하도록 해보니까 나중에 오히려 뭐요? 암 발생률이 더, 암을 예방하는 비타민C가 암을 더 발생하게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래서 갑자기 뭐요? 우리 한국 그 한국산 냄비가 뜨끈뜨끈한 냄비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식어버린 거죠. 이제 비타민 C 뭐 그렇게 열나게 사 먹는 사람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 베타카로테인이라는 물질도 이게 이제 활성산소 아닙니까?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이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부산물로 생산되는 것이 이 활성산소인데, 이 활성산소가
결국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고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세포막을 파괴해서 질병을 일으킨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활성산소의 산화작용이다. 이 활성산소의 산화작용을 막아주는 것을 산화방지제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산화작용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건강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럴 줄을 알고 산화방지제를 이 온 식물계에 뭐요? 충분히 넣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성 음식 속에는 이 산화방지제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 이제 베타카로틴, 이 주황색 물질을 띠는 베타카로틴. 이 베타카로틴, 그렇죠? 이 베타카로틴은 특히 여기 보면은 help prevent lung cancer. 여기 보면 빨간색 물질, 빨간색 물질에는 이 딸기나 수박이나 피만, 빨간 피만, 이 빨간색 물질은 리코페인인데 이거는 뭐예요? 우리 남자들의 뭐예요? 전립선을 보호해준다. 물질이다. 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리코페인, 이 베타카로테인들을 또 뭐로 만드는 거요? 알약으로 또 만드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또 손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타카로테인이 암을, 그러니까 제니스테인 아이소플라본이 뭐예요? 유방암을 예방한다. 그런데 이거를 따로 떼서 알약으로 만들어서 뭐예요? 먹이거나 콩을 또 너무 많이 섭취시키면 또 뭐가 생겨요? 오히려 폐암이 뭐예요? 증가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뉴스타트의 원칙에는 좋은 것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허발락에 많은 것이 좋은데, 좋은데 그 허발락에 많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뭐예요? 해롭다 이 말이에요. 콩도 아무리 좋아도 뭐예요? 콩만 좋다고 너무 많이 섭취하면, 베타카로틴이 좋다고 이것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뭐예요? 폐암이 더 증가하는 놀라운 그런 결과를 봤다 이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이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은 사람들이 폐암 발생률이 더 높죠. 폐암 발생해서 사망률이 더 높아졌다 말입니다. 플라시보, 위약을 한 사람보다 6년 후에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뭡니까? 가끔 가다가 오렌지나 까먹고 당근이나 먹고 호박이나 먹고 하는 사람이 더 폐암에 걸려서 죽는 확률이 적더라고요. 이건 다 뭐예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 원칙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뉴스타트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번에 나온 그런 호주에서 나온 연구 결과 같은 연구 결과가 나올 수가 뭐예요? 없어. 벌써 제니스테인만 알약으로 줬다. 그러면 그건 벌써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타트 하는 사람들은 그런 연구 결과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뭐예요? 전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뭐 박사님 이거 콩 그럼 두유도 못 마시고 여러분 김상수 씨 아세요? 김상수 씨? 네? 김상수 씨 아세요? 네. 폐암 말기 환자로서 이제 뉴스타트를 해서 그 폐암이 완전히 뭐예요? 이제 정지 상태에 들어가서 지금 아주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 분한테 어저께 이메일이 왔어요. 박사님. 이분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 이분 이메일 뭐라 그랬게요? 호주니까 그런 연구가 나왔겠죠.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정도 돼야 돼요. 뉴 스타트의 그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돼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얘기, 앞으로 이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올 거예요. 뭐 나중에 보면 뭐예요? 뭐 도마도 속에는 리코페인도 뭐예요? 나중에 암을 일으킨다더라. 그럼 또 도마도 먹지 마라.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연구 결과가 자주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딱 답을 주면 무슨 한마디로 끝난다고요? 한마디 답은 뭐예요? 콩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꼴통이라 이면서 그래서 진짜입니다. 그런 질문 하면은 나 이 나쁜 성질대로 답을 한다면은 꼴통.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 농담이고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뉴 스타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에 초점을 두고 올바른 뭐요? 인프라를 구축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뉴스타트를 흔들기 위해서 사단은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세계 권위자라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이상한 그 창조주의 영광을 뭐예요? 가리우는 그런 연구 결과.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고약한 하나님인데, 아 콩에도 이거 나쁜 거 넣어놨네. 그러면 뭐 안심하고 먹을 게 먹고 이렇게 해서 교회 댕긴다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면은 하나 진짜 믿음이 있겠어 없겠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진정한 거라면은 이것이 뭐예요? 내 생활이 돼야 되거든. 생활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콩 문제는 이제 해결됐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창조주 안에서 즉 창조주의 품성 안에서 그 연구가 진행됐느냐 안 되느냐. 창조주의 품성 안이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뭐 안에서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 뭐 그 교회 안에서 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품성의 품성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그 품성 안에서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그 품성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성경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품성 전제한 그 품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뭐예요? 그 품성대로 판단하는 것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이나 과학을 해석하는 형식이나 다 같은 뭐예요? 같은 컨텍스트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자, 이제 해결됐죠? 자, 그러면은 이걸 좀 미리 좀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아래 안 보이네.
자 이게 아래 이게 바가 나오도록 좀 해줘. 도저히. 자 욥기 1장 보겠습니다. 왜 이래 또 여기. 왜 이렇게 돼버렸지? 자, 우스탕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뭐예요?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뭐예요? 떠난 자더라. 이 한마디에 욥기에 대한 아주 완전한 오해를 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욥을 어떤 사람으로 보는 겁니까? 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뭐요? 떠난 자더라. 네. 그러니까 욥은 뭐요? 이제 이 사람은 뭐요? 완전하다. 완전하다. 라는 그런 이제 입장으로 욥기를 읽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욥기는 완전히 거꾸로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보면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래서 욥은 욥이 이렇게 어쩌녁에 얘기한 대로 그 생일 파티 생일이면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파티가 끝나면은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 그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염려해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더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우선 이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이런 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라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이런 욥이.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아,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는 사람이라도 뭐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영 다르게 뭐예요? 반응을 하는 모습이 지금 곧 나타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우리 성경은 보여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뭐 완전할 수가 뭐예요? 없다라는 사실부터 다 이제 그거를 여기 시사하고 있습니다. 곧 욥이 뭘 당합니다. 아시겠어요? 얼마나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인지 곧 이제 여기 봐도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욥 혼자서는 이렇게 참 의롭게 의롭다는 말을 여기 안 썼네요. 그렇죠?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하면서 의롭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의롭다는 표현이 없을까? 예? 왜? 예?
의롭다. 의롭다는 표현이 없어요. 의로운 분은 뭐예요? 아,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욥은 그 사람의 행사가 이렇게 의롭다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하여튼 그래서 이 욥이 이제 의로워지는 과정을 나타내는 책이 욥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욥은 마침내 끝에 가면 뭐예요? 욥은 의로워지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욥기를 공부할 때 이미 욥은 뭐예요? 완전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은 다 잘한 말이야. 왜? 완전한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이래서 욥기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그래서 1장 7절 이것이 욥기에 이제 그렇죠? 가장 이 욥기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단과의 뭐예요? controversy. 그 논쟁이 있었다 이거죠. 지구는 누구의 것이다?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주인인데 사단은 이 지구를 완전히 뭐예요? 정복했다 이거죠. 사단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뭐예요? 없어. 다 보면은 누구 부하야? 내가 가진 사상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사실 오늘날도 진짜 하나님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는 교인들이 별로 뭐예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뭐 이 교회요? 이 교회도 알고 보면 내 거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랬을 때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욥이란 사람 아느냐? 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네 생각에 동조하고 있을지라도 욥은 뭐예요? 아닐걸?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은 아닐걸? 왔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더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 이유가 그래도 욥 잘 알죠. 착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런데 그 경외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뭐요? 잘 해주니까 그렇잖소.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거요. 하루 아침에 무너집니다. 이런 얘기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뺏어가면 뭐예요? 끝장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을 물어보세요. 주께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거 다 보호하고 유지시켜 주셔서 그런 거 아니요.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재물이 많아져서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진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녕 주를 대면하여 뭐요? 주를 욕하리.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뭐요? 말지니라.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래서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부동산 투자해놨던 것이 뭐요? 불이 나고 주식 투자해놨던 것이 떨어지고 막 야단법석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 모양이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 뭐요? 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요? 여러분 웃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 재산 가지고는 나는 뭐요? 그래서 욥의 사상이 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뭐 완전히 지금 망하는 거예요 여기. 자, 뭐 그런 뭐 자세한 거 볼 필요 없고. 예. 자, 그래서 욥이 뭐라 그래요? 욥이 일어나. 그래서 뭐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며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은 아들, 딸 다 죽었어. 그래서 뭐 재산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막 완전히 망했어. 가축들도 다 죽고 막. 그랬더니 욥이 뭐요?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 털어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 온 적 또한 적신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억울할 거 뭐요? 없다 이거죠. 여러분 억울할 거 없는 거는 다 알아. 그렇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다음 뭐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여기서 이제 욥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재산을 다 망가뜨리고 불태우고 죽이고 한 존재는 누구요? 사단이요. 성경은 분명히 사단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줘놓고 뺏어갈 수도 있다. 여기에 하나님과 욥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뭐예요? 욥의 오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워놓고 뺏어 그 줬다가 뺏었다가 할 수 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뭐예요? 다시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요. 이 말 이게 욥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진리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뭐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뭐요? 여호와 그러면 또 이거 내 건 안 뺏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의 이제 이 종교관이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 자체를 이해를 뭐요?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 여기에 지금 전쟁이 붙어 있단 말입니다. 전쟁이. 예. 그렇죠. 논쟁이 붙어 있는 거요. 지구의 주인이 과연 뭐예요? 사단이냐, 하나님이냐. 라는 것을 밝히는데, 욥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요. 그러니까 하늘에 회의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착할 뿐이요. 그 뒤에 배경에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뭐요? 모르는 거예요. 그 욥의 무지가 욥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 지금 현재 교회 댕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이다. 99.9%는 욥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욥한테 뭐요? 시련을 줬냐? 욥이 막 참아서 결국은 뭐요? 끝에 가서 승리했던 얘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전혀 그게 아니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이 말이 바로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이 말이 뭐예요? 틀린 말이, 욥이 한 말이, 이게 옳은 말이 뭐예요?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엽기의 의미가 없어져요. 자, 엽기의 대주제는 뭐라고요? 대쟁투요. Great controversy. 예.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들이 오늘날 뭐예요? 당해가면서 있는 그 살고 있는 그 같은 논쟁.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뭐예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뭐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냈어? 인내해냈어. 지금 여기까지는 욥이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기가 죽었겠어 안 죽었겠어? 와, 나 이 자식 대단하네. 대단하네. 그랬어요. 사단이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 안 합니다.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욥기 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또 뭐가 벌어져요? 또 하루는 이렇게 나오는 게 또 하루는 예. 또 다시 논쟁이 또 붙는 거죠. 붙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욥의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욥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시험이라고 그럽니다. 시험 아시겠어요? 시험. 시험이라는 것의 진정한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지난번 작년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시험이라는 진짜 뜻을 말씀드렸는데 네? 이명원 시험이 뭐예요? 시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시험은 창조주의 품성에 어울리는 시험이요? 안 어울리는 시험이요? 아, 전혀 안 어울리죠. 이놈의 새끼가 진짜 내 말을 잘 믿나 안 믿나 뭐요? 한번 힘들게 만들어서 시험을 해봐야 되겠네. 창조주는 이미 결과를 알고 뭐요? 있습니다. 창조주는 이미 욥이 어떻게 될까? 결과를 뭐요? 알고 있으면서 사단에게 근데 사단이 자기 생각에는 욥이 절대로 뭐요? 별 볼 일 뭐요? 없는 사람 당신 편이 아니라 내 편이라는 것을 사단은 뭐 하려고 그래요? 그를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증명입니다. 증명. 그래서 영어로 하면 뭐예요? Prove. Prove.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뭐예요? 증명하셔야 됩니다. 욥은 진짜로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증명해내고 사단은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욥은 형편없는 별볼리 없는 뭐예요? 내 편이요. 라고 증명해내는 과정을 시험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신 분이라 그렇죠? 사단의 요청에도 그 사단의 선택이죠. 사단이 증명하기로 뭐요? 결심했을 때 사단에게 증명하도록 어때요?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루스벨 사단에게도 선택의 자유를 뭐요? 주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 나한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져요 안 편해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미 왕노릇할 사람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가 왕노릇할 만큼 뭐예요?
할 만큼 고생도 좀 뭐요 해봐야 되고 그것이 그리고 우리는 이 증명하는 증명이 요새 뭐 하는 거예요 요새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청문회. 헌법재판소 소장 청문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만 계시면은 검증할 필요 없어요. 아마 하나님 뭐예요? 다 아니까. 그런데 누가 있기 때문에 이 검증 과정이 필요해요? 사단이 존재하니까. 그 사단이 내가 꼬시거나 내가 시련을 주면 쓰러지게 돼 있다 이거야. 그거 내 증명해내겠다 이거죠. 하나님 뭐예요? 욥을 믿고 한번 증명해봐라. 그래서 욥한테 그런 시련이 뭐요?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시련이 온다는 것은 증명 과정이요. 누가 제안을 해서 사단이 제안을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증명 과정에 불과하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시련이 오면은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네. 나도 이렇게 시원하니까. 네. 그러면 시련이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오겠어? 하나님을 진짜 따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일수록 사단은 자꾸 뭐요? 포기하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이 많아서 뭐 이렇게만 믿으면 그거는 금방 뭐요 절대로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런 걸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건 절대로 무너지겠어. 그거는 절대로 끝에 가서 무너져. 뭐 범사에 잘됨과 같이 뭐 그런 거잖아. 범사에 잘된단 말이 뭐 말입니까, 여러분? 그 어느 교회 가면 맨날 그것만 줄줄 외워요. 범사에 잘된과 같이. 예. 범사에 잘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손대는 것마다 돈이 된다 이 말입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사업만 버리면 번창하고 말이에요. 범사에 잘돼. 뭐예요? 뭐 입시만 보면 서울대학에 툭툭 붙어. 뭐 범사에 잘돼. 그런 범사에 잘 되는 것도 막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범사에 잘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사업을 시작해서 와장창 망해도 나는 뭐요?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안 받고 병이 안 났다는 게 그게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네. 한 차원이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에 입시를 봐서 떨어지면은 아하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 갔다가는 너무 뭐요 금방적 교만해지겠구나. 그러면 뭐요? 그러면 이류 대학이라도 뭐요 가서 정말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좋겠다. 그게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 가서 막 이건 범사가 안 되는 거요. 알고 보면은 뭐 서울대학 나온 사람한테 좀 미안하지만 아시겠어요? 이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을 차원을 좀 높여서 생각하자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욥은 범사가 잘 돼야 안 돼요. 범사가 엉망이요. 그래서 욥의 첫 번째 시험에는 범사에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습니다. 재산이 완전히 없어져도. 그러니까 범사에 잘 되긴 잘 됐는데 아직도 될 거는 안 됐어요. 아시겠어요?
이때까지 자기의 잘못된 관념으로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 범사에 잘 안 되는 거, 이 막 재산이 막 온 소유가 완전히 없어지고 가축들이 죽고, 이때는 가축이 최고 재산을 다 죽어버려. 완전히 알거지가 되는데도 끄떡없어. 그건 뭐예요? 주시는 분도 여호와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요. 내가 적신으로 이 땅에 나와서 억울할 거 뭐예요? 없다. 이런 거 하나 믿어도 이 정도는 할 수 뭐예요?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박수! 이런 거 하나.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얘기 중요하던 게 배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보다 이 지금 욥기 1장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뭐예요? 2장에 나타나는 이 더 높은 것을 믿으면, 예, 여러분 얼마나 큰 고난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주시는 분도 여호와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그거 믿으면은 사업 실패하는 거 것도 없어. 여호와께서 뭐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왔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생각하는 생각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뭐요, 받고 안 받고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서는 유전자와 생명에 관한 것을 공부를 해보니까, 아, 이게 낫게 되어 뭐요? 있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때부터 투병이 뭐요? 투병 생활은 즐거워진다 이거죠. 유전자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회복이 가능하게 돼 있고, 유전자의 손상이 갔을 때는 유전자 회복, DNA repair enzyme, 유전자 회복하는 물질이 생산되도록 뭐요? 딱 입력이 됐는데 그것이 작동이 되려면은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내가 믿음으로 그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하나님의 생기, 그렇죠? 사랑을 받으면은 DNA repair enzyme, 유전자 회복 물질이 생산이 돼가지고 유전자를 회복시키면은 변질됐던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되면은 내 병은 나을 수 뭐요?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 예, 믿는다면,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있거든요. 그게 딱 그렇게 입력이 돼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인간이 그걸 만들어서 입력시킨 게 아니다 이거죠.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입력이 돼 있었지만은 최근에 와서 우리 인간은 이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와, 저절로 회복되게 뭐요?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야흐로 여러분 욥의 1단계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제 대충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욥이 이제 사단이 2단계 시험을 이제 합니다. 아시겠어요? 2단계. 지금 2단계 시험 직전에 와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는데. 결국은 욥이 무엇을 깨닫는 데까지 이 시험이 가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욥의 하나님의 품성은 뭐예요? 줬다가 뺏어가고, 뺏어갔다가도 또 주고.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품성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기 위하여 둘째 시험이 치러집니다. 그런데 이 둘째 시험을 사단이 와서 거는 도전하는 이유가 바로 뭐게? 사단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응? 응. 근데 첫 번째 시험에 사단이 실패했잖아요. 그 두 번째 시험에 또 사단이 도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단이 도전하는 이유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누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왜 알아요, 사단이?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을 아직도 이해하고 있죠. 지금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지금 그 다음 시험을 하면은 뭐예요? 욥은 나가 떨어진다라고 사단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사단은 당당하게 재도전해서 다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재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도전을 사단의 재도전을 허락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프죠. 욥이 고생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뭐요?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사단의 도전이 합리적인 도전이라면 그것을 뭐요? 거부하실 수 뭐요? 없습니다. 그리고 욥이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도 뭐요? 그 욥의 선택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자유를 행사 뭐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확실하게 올바로 알게 되면은 여러분 2차 시험도 뭐요? 완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욥기를 이제 계속 공부를 해보면은 얼마나 욥이 위험한 상태까지 가는지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욥이 얼마나 꼴통인지가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욥을 대하시는지. 예. 자, 이러면서 이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뭐요? 품성이 나타나고 욥은 드디어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네. 기대하시라.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좋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박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품성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욥은 주시는 자도 여호와여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라. 사실 생각해보면 참으로 건방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취하에 가셔도 괜찮다. 그래도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 얼마나 자기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말입니까? 주님, 아직도 주님의 품성을 모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 성경 공부 이 기간을 통하여 주님, 당신과 사단 사이에 있는 그 논쟁의 초점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사님께 우리 다 감사의 박수를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곧 산책을 하시게 되겠는데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겨울 춥거든요. 여기는 추우니까 장갑을 꼭 착용을 하시라고 합니다. 장갑이 혹 없으신 분은 저에게 알려드리면 예, 간단한 장갑이라도 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 의를 꼭 입고 따뜻한 잠바를 꼭 착용하라 하십니다. 네, 내 의를 입고 잠바까지 챙기시고, 그리고 귀가 크셔서 추우신 분은 이 귀덮개까지 하시면 예, 좋을 것 같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곧 강의 마치시고 준비 시간을 15분 드리겠습니다. 15분 후에 1층 로비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분 후까지 로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곧 올라가시겠습니다.